한 2년 정도 통 걸렸던 것 같아요. 시크릿 보이라고 하는 이제 로맨틱 코미디였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로맨틱 코미디는 아니었던 거고 남자가 나오고 액션이 있고 멜로도 좀 이쁜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취재하고 시나리오를 쓰는데 한 2년 정도가 걸렸었어요. 근데 제작사에서도 그렇고 투자사에서도 그렇고 고라고 하는 신호가 떨어졌지만 제가 현장에서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 던졌을 때 이제 확신이 없었습니다. 남자 쪽의 캐릭터는 제가 확실히 알고 잡고 있는데 여자 가수의 캐릭터가 윤곽이 잡히지도 않았었고 그런 상황에서 고를 한다고 하는 게 저한테는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PD님과 회사의 반대도 있었지만 이제 그 시나리오는 이제 그만 접고 다른 시나리오를 한번 계획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또 2년 동안의 시간이 걸려서 고를 하게 됐던 게 아저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4년 걸렸습니다. 월드컵 감독까지. 빨리 앉아. 던지고, 던지고. 목덩이 한번 던지고. 굳이 사무실에서 얘기해도 되는데 밖에 나가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쿨자로 나갔는데 저한테 쓱 이렇게 뭐 A4 용지 한 장짜리를 쓱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접기 전이었거든요. 그 시크릿 보이라고 하는 걸 그만하자는 얘기를 하기 전이었는데 쓱 내밀더니 뭐냐 그랬더니 한번 읽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짜리 얘기였는데 그게 이제 아저씨의 대략의 줄거리였죠. 아저씨란 제목이 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오는 많은 사연들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호기심들이 있었었고 또 그래서 그런지 더 대본을 읽을 때 흥미롭게 봤던 기억들이 있었고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또 그런 세상인데 사실 옆집 아저씨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한 소녀를 뭔가 자기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그렇게 구해야 한다는 그런 주인공의 그런 심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단순 액션 영화가 아니고 한 남자와 한 소녀의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을 정말 무게 있게 다룬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소미와의 그런 감정 교감? 그리고 감정 흐름들 이런 것들이 물론 액션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가장 크게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명민하다. 예, 네. 저는 이제 그 인터뷰 준비하려고 오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단어가 적합할까 했는데 명민하다라는 말이 참 아직 많은 것들을 겪지 못한 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떤 디렉션을 줬을 때 진심으로 나오는 게 되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자기들이 이제 그 연기 학원이 됐건 TV나 영화에서 본 매체가 됐건 뭐 그것들을 흉내내고 있다라는 느낌. 그 대사도 그냥 읽고 있고 액션도 그냥 그런 척만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대부분의 아역 연기자들한테 이제 받았던 인상인데 그 새론이라고 하는 아이는 아이 특유의 산만함 같은 건 있어요. 산만하고 장난치기 좋아하고 현장에서 잘 웃고 이제 그러다가도 그 집중력을 요하는 연기에서 제가 이제 어떤 디렉션들을 주면 얘가 제가 저 이런 거죠. 저도 말을 하고 디렉션을 주면서도 얘가 과연 알아들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아이가 연기를 할 때 정말로 이렇게 진심으로 도대체 아 얘는 애가 아니구나 연기자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고. 바로 테이크 한번 다시 할게요. 지금 찍고 있어요? 네, 찍고 있어요. 진짜 볼래요. 네. 아,
아저씨에서 소미 역할을 맡은 김세론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아픔이나 힘든 게 있어도 마음으로만 느끼고 겉으로는 표현 안 하는 날인 것 같아요. 닮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닮은 것 같으면 그냥 자기 자신을 진짜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 정말? 네, 집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나 안에서나 조금 다른 모습. 이렇게요. 액션을 한다고 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위험하세요. 지금도 정신이 해동해동한데. 네, 그러면은 그럼 누가 대신 맞아요? 제가 맞는 순간 하니까 앞에서 대신 맞아요. 그 최대한 한 번에 오케이 나야 되니까 최대한 맞춰야겠어요. 근데 계속 쇠에 맞고 있잖아요. 그럼 가방을 바꿔주시는지요. 아, 또 맞아야 돼. 좀 더 올릴까? 물어도 돼. 예, 컷. 컷. 미안해. 되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공간이 주는 어떤 느낌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잘 살리고 좀 이렇게 인물이 좀 더 이렇게 더 집중되게 이렇게 카메라가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있어요. 좀 약간 이렇게 그렇다고 막 이렇게 노력 안 하고 어설프게 막 이렇게 한 건 아닌데 고민도 되게 많이 했지만 그때 당시에 좀 약간 너무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 지금 봐도 되게 좀 아쉽고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다 아쉬워요. 다 아쉽고. 그렇죠? 하필 그렇죠? 이건 말. 자, 그래서 MP를 받고 자 이쪽에 있는 그러니까 OS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요거 23-2. 네네. 그러고 나서 요거의 뒷부분이 오히려 한국탕에서 들어가는 인서트컷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받아보고 이제 추격자가 끝나고 저는 멜로를 굉장히 하고 싶어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 멜로 영화가 전혀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 읽어봤는데 거기에 그 태식이라는 인물과 소미라는 인물이 태식보다는 굉장히 어리고 꼬마지만 거기에 대한 이렇게 저한테는 멜로가 보였었어요. 굉장히 부드럽고 아름답고 슬프고 아픈 뭐 조명적으로도 매력이 있었던 작품이지만 저는 그 둘의 관계에 묘묘한 그런 관계에 이 시나리오가 굉장히 재밌게 시나리오를 읽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 작품은 분명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 둘 관계에 이 묘묘한 이 조명 라인들이 있거든요. 그 둘만이 있을 때 그걸 이렇게 시나리오 읽으면서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굉장히 많이 끌리고 하고 싶었었어요. 시나리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하시는 그 시점이 25분 30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소미가 납치를 되는 순간부터 완전히 몰입이 되신다라는 네티즌 분들의 의견을 많이 봤어요. 그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사실인 거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다행스럽게도 영화를 한 번 보시는데도 그걸 캐치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혹은 두 번 봤을 때서야 그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 영화가 레옹이라고 하는 영화하고도 많이 비교가 되는데 저 영화가 이제 레옹처럼 마틸다와 레옹이 둘이 붙어 가는 드라마였잖아요. 레옹은. 근데 저 영화는 아이가 처음에 납치를 돼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 둘이 친한 관계라는 거, 태식이가 소미를 애정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빨리 표현을 해주고
해줘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씬을 응축해하면서 표현을 하면서도 소미와 태식이 이만큼 친합니다라는 걸 관객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은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고, 초반 진행하고 그 원빈 태식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사건으로 끌어들이기까지가 그 30분 동안의 연출도 되게 힘들기도 했었고, 편집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있었어요. 절대로 루즈하면 안 되는데 루즈하면 안 되는데 그런 여러 배우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그 대본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 특별히 뭐 다른 부분이 있는 건 사실 아니고요. 다만 시나리오를 읽을 때 그 영화가 전하려고 하는 그런 진심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런 진심이 캐릭터에 잘 녹아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그런 진심이 담긴 시나리오를 접했을 때 저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그런 시나리오에게 그냥 끌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느 질문에서도 뭐 대본을 고르는 데 기준이 뭐냐라고 항상 물어보시면 저는 그런 거 없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때그때 다르다. 뭐 장르를 정해놓거나 이번엔 어떤 캐릭터를 해야지, 다음에는 어떤 작품에서 어떤 장르를 할 거다, 이런 것들을 정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때그때 좀 마음 가는 대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그 투자사나 제작사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선뜻 투자할 수가 없는 그런 아이템일 수밖에 없는 게, 젊은 관객층을 끌어들이는 데도 당연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액션이 있었었는데 그 액션을 과연 구사할 수 있는 나이 드신 배우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도 언뜻 떠오르는 분이 없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모델링 삼았던 거는 일본의 기타노 다케시라고 하는 감독을, 그 사람이 만약에 저 영화에 출연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었고요. 시나리오를 쓸 때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쓰게 된 건 맞습니다. 이제 곧 자신은 죽어야 되는 나이인데 이제 생을 막 꽃 피우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옆집 아저씨의 모습이라는 걸 했을 때 되게 매력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나이가 60대로 생각했었던 최초의 설정이랑 지금도 전혀 별로 변한 건 없습니다. 지금 중요했던 거는 피가 섞이지 않은 옆집 아이를 위해서 옆집 아저씨가 목숨을 던져가면서까지 그 뛰어든다라는 그 상황에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제 그 60대 노인분이 나와 출연했다면 더 느낌이 다른 영화가 됐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더 현실에 발붙어 있고 좀 덜 판타지적이지만 더 그만큼 리얼하고 이렇게 질퍽질퍽하다고 할까요? 피냄새가 더 날 수 있는 아마 그런 다른 영화가 나왔을 것 같기도 한데, 기본적인 어떤 차태식의 그 성정이라든가 그 캐릭터에서 변화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년을 물어봐주세요. 아, 담마 디가울리 나오마이캅. 나오마캅. 매우 춥습니다. 아직 오픈하지 않은 카페에서 점심시간에 둘이 만났는데 잊을 수가 없는 게 악수할 때 느낌이에요. 악수를 하는데 이렇게 글쎄 이렇게 다른 배우 남자분들 같으면 이렇게 힘있게 딱 악수를 잡고 어떤 신뢰를 주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이제 그런 느낌일 텐데, 그 원빈이라고 하는 배우는 이렇게 잡는데 뭐라 그럴까요? 되게 부드럽다, 힘이 없다, 나쁘게 얘기하면 희마리가 없는, 살짝 손을 잡고 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 그래서 그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악수할 때 손의 느낌만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저의 오바인지도 모르겠지만 되게 조심스럽다. 그리고 남성적으로 어떤 강한 어떤 그런 느낌의 어떤 그런 거를 어필하는 친구라기보다는 굉장히 일단 조심스럽고 세심한 어떤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제 좋았던 악수의 느낌은 아니었죠. 그러고 나서 어쨌건 참 잘생겼다 그러고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시나리오를 굉장히 잘 분석을 해오기도 했었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인터뷰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감독님 제가 그럼 고등학교 때 사고를 쳐서 아이를 낳은 걸로 하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빈이라고 하는 배우가 자신이 고등학교 때 사고를 쳐서 아이가 있는 사정으로 가면 어떨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였으면 굉장히 열정이 있었던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참 고맙기도 하고, 저는 이제 저 역시도 원빈이라고 하는 배우를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헤어져서 나오면서 저는 이제 나오면서 바로 원빈이라고 하는 원빈 씨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둘. 뒤에 비켜. 밟아요. 밟아. 자, 우린 더 가면 쭉 가, 쭉 가. 야, 쭉 가. 쭉 가, 쭉 가. 조심히 하고. 가! 지금 이태원 촬영 감독 같은 건 굉장히 헐리우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굉장히 잘 찍을 감독님이세요. 액션이라든가 그 하여튼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촬영들을 되게 잘하실 감독님이신데 그래서 그런지 처음부터 의욕도 굉장히 대단하셨고 작품성의 위주로 된 어떤 성향들로 콘티가 짜여질 경우에 저를 다시 헐리우드 영화 쪽으로 끌어다 놓으신 분이었어요. 이 감독 어디 가요? 우리 영화는 장르 영화예요. 어디 가요? 이런 식으로 저렇게 잡아다 앉히시고 잡아다 앉히시고 그런 식으로 저한테 자극을 주셨어요. 그래서 콘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른 템포와 다양한 앵글들을 가서 가야 되는 신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저 같은 경우는 아 이거 원신호 것은 안 될까요? 예술하십니까? 이렇게 막말로 하면은 그러면서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저 영화가 루즈하지 않게끔 많이 잡아주셨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로덕션을 실제 들어갔을 때 현장에서 구현이 되게 불가능한 것들도 많았었고 찍기가 되게 어려운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신들을 현실적으로 구사가 구현이 가능하게끔 도와주신 촬영 감독님이시죠. 화면비로 약간 의견이 좀 이렇게 좀 분분했었어요. 그러니까 1.85:1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었고 저는 2.35:1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감독님이 처음에는 이제 그 의견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셨는데 왜 2.35:1로 찍으려고 했는지 좀 그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확 펼쳐진 와이드한 화면을 구사하기 위해서 2.35:1을 선택한 게 아니다. 그랬더니 좀 약간 놀라면서 그럼 왜 2.35:1? 그래서 클로즈업을 찍었을 때 2.35:1이 좀 굉장히 왜곡되게 이렇게 잘려나가는 클로즈업이 되는데 그게 우리 영화랑 맞는 것 같다. 우리 아저씨란 시나리오랑.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나 이런 인물들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클로즈업을 잡을 때 뭔가 이렇게 좀 되게 과도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잘려나갔고 어떤 한 구석은 이렇게 이마가 많이 자르고 턱이 잘리면 이 옆면은 굉장히 또 스페이스가 비고 이런 느낌들이 좀 오히려 더 힘을 더 이렇게 단단하게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처음에 화면비를 그렇게 잡아갈 때 감독님하고 얘기해서 좀 결국엔 제가 다시 설득을 한 그런 게 있을 거.
많은 분들, 아저씨를 보신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지금 나온 영화로는 느낀지 모르겠지만 전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좀 약간 본 시리즈를 좀 많이 연상을 했었어요. 좀 이렇게 액션이 되게 도드라지게 나타나는데 굉장히 리얼하고 이렇게 어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큐적인 화면을 많이 이렇게 딱 먼저 떠올렸거든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처음에는 100% 핸드헬드를 제안을 했었어요. 전체를 핸드헬드로 구상하는 게 어떻겠느냐. 근데 감독님께서는 뭐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는데 그 전부터 이렇게 좀 미장센에 대한 좀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좀 있어요. 영화를 만들 때. 그래서 굳이 또 어떤 하나로 이렇게 스타일을 묶는 걸 이렇게 좋아하진 않으셔서 굳이 그렇게 갈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좀 조율을 했었어요. 카메라의 어떤 흔들림이라든지 뭐 이렇게 렌즈에 대한 초이스 같은 것들은 좀 제 생각이 좀 너무 극단적이었던 것 반에 감독님은 좀 절충안을 좀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가져왔었고 그래서 좀 본 시리즈나 콜레트럴 뭐 이런 영화를 우선 떠올렸었어요. 남자 그리고 톤은 좀 이렇게 어둡고 다크하고 콘트라스트가 강하고 채도가 좀 빠져 있고 블루톤과 밤에는 블루톤, 낮에는 이렇게 브라운톤이 도는 그런 거를 많이 연상을 했는데 감독님께서는 좀 브라운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약간의 거부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근데 블루톤이나 이쪽으로는 좀 의견이 좀 많이 이렇게 맞아서 좀 그렇게 좀 접근했던 것 같아요. 처음 읽었을 때 들었던 느낌은 이제 저는 제 배역 위주 그러니까 영화 자체는 액션 영화 감성 액션 영화 멋있다 느꼈고 제 배역은 아니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이 있나 라고 느껴서 감독님한테 그 대본을 읽자마자 바로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서 쓴 거냐 아니면 허구냐 그 정도로 대기해 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 이 만석이라는 인물이 예상외로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웃으세요. 사실 이게 나쁜 역할인데 많이 웃으시는데 그냥 그 상황 자체가 웃긴 거고 저는 코미디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비춰질 수 있었던 거는 감독님하고 얘기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존의 영화처럼 뭐 조직폭력배라든가 뭐 이런 기존에 있던 악당을 생각하지 말자. 그냥 우리 옆집 사는 사람이 직업이 준 불법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가족을 굉장히 사랑할 것이다.
동생을 사랑한다라는 전제 하에 그 원빈 씨가 맡은 태식 역할을 상대하니 기존의 그 악인들하고는 다른 반응이나 감정이 나와서 그걸 보고 이제 많이 자기 예상 외에 반응이 나오니까 그걸 보고 많이 웃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게 나쁘게만 안 비춰지고 좀 사랑스럽게 약간 비춰져서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감독님하고 많은 대화가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때 시간으로 이겼지.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티셔츠를 하게 되면은 만서희가 아까랑 똑같이 종소희도 똑같이 긴 손에다가 만서희가 액션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저희가 잡아 당겨주고 끼워주면서 넘어가면서 다리까지 잡힙니다. 제가 본 조직폭력배는 직업이 나쁘지 일상생활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등산 다니고 자기 동생하고 같이 뭐 에버랜드 이런 데 가고 놀이동산 가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등산복 입고 초밥 먹는 씬은 원래 그 이상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 건강을 일 안 할 때 반드시 건강을 생각해서 등산을 하더라. 그래가지고 꼭 등산복을 난 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등산복을 입었어요. 네. 그냥 해 임마. 애들도 없는데. 미국에서 저희 수사기관으로 하달된 차태식에 관한 정보입니다. 차태식, 통칭 UDU, AIU가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정보사 특작부대 요원으로서 98년부터 2006년까지 비밀 임무 수행, 특수살상무술 교관으로 복무했으며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금성장, 무공장을 수임했습니다. 두 분 반갑게들 인사하시오. 대장님. 네. 오. 이거 진짜 칼이에요? 바람이 큰 아니요. 됐죠? 찍었죠? 아, 실장님을 믿으니까 서 있죠? 됐죠? 찍었죠? 네. 네, 연기를 보자고 하는데 두 분이 열을 주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도 사실은 일부러 전철을 타고 갔어요. 차를 몰고 가면 볼 수가 없으니까 전철 타고 오면서 빨리 읽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전철을 타고 갔는데 환승역에서 갈아타야 되는데 갈아타지 못했어요. 읽다 보면 지나가고 반대쪽에서 오다가 보면 또 읽다 보면 지나가고 아 집에 못 가겠구나. 그래서 재미는 있고 뒷부분이 궁금하고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내려가지고 앉아가지고 다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 대포폰 그 업소를 처음에 갔을 때 그때 컨셉은 뭐였냐면 그 전에 액션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어요. 한번 폭발시킬 것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그래서 좀만 더 보고 싶은데 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기본 컨셉이었어요. 뭐 시나리오적인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기본 컨셉은 그랬고 그래서 거기서도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사실적일 것 그게 컨셉이었죠. 폭풍처럼 몰아쳐서 한 방에 끝내라. 제가 잘못 왔습니다. 가는 건가? 죄송합니다. 잘못 온 것 같아요. 나는 여기에 보통 보면 손을 잡거나 뭐 하면 신경 안 쓰면 당겨서 어깨만 당겨서 쓱 아크로바트야 뭐
액션 장면 같은 경우에서는 좀 물론 그 기존의 현대 요새 유행하는 트렌드 되는 영화를 좀 액션 영화를 많이 좀 벤치마킹 하기도 했지만 줌 렌즈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으니까 줌 렌즈를 그냥 줌잉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핸들 주로 이렇게 좀 무게가 좀 많이 나가긴 하지만 이제 핸들드 할 때도 줌 렌즈를 끼고 이제 이렇게 퀵 줌과 퀵 줌 아웃 줌잉과 줌 아웃을 이렇게 병행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렌즈의 뎁스가 콱콱 변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갔다가 빠지는 느낌을 좀 이렇게 과도하게 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좀 액션은 좀 렌즈 초이스를 좀 그렇게 많이 가져왔던 것 같아요. 액션. 액션 컨셉이라는 동영상을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정말 힘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 아무리 봐도 모르겠고 이게 우리 영화에 맞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느낌은 알겠는데 누구나 다 좋은 것들을 재료들은 아는데 그걸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소위 얘기하는 저희는 러닝 타임을 봤을 때나 액션 분량 1분 또는 2분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가져온 동영상은 다 단초. 내가 먼저 쓰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기술. 얘가 먼저 쓰면 얘가 이길 수 있는 기술. 막는 게 거의 불가능한 그런 기술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나리오적으로 이어붙여서 1분 동안 싸운다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 기술들은 너무 좋은데 이 기술들을 어떻게 붙여서 감정하고 맞춰서 어떻게 연결을 해나가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 세 달? 매일 한 시간씩 틀어놓고 꾸벅꾸벅 졸았죠. 맨날 봐도 모르겠더라고. 똑같고. 짧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호흡이 중간에 끊기는 거 없이 그냥 흥거롭게 찼다고 생각하고 바로 액션을 준비를 해줍니다. 근데 일단 저도 전적으로 저희 아저씨라고 하는 영화가 어떻게 보면 많이 봤던 영화일 수도 있겠지만 빠른 헐리우드식의 어떤 액션 템포를 가져가야 되는 영화로 저도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비주얼을 구사하는 데서도 저도 별로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르에 굉장히 이렇게 잘 알고 계신 이태현 촬영 감독이었기 때문에 믿는 게 있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순간이 있죠.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느낌으로 한번 찍어보고 싶어. 생각을 하는데 그 아저씨는 통으로 봤을 때 잠깐만 아저씨가 그런 영화야? 아니잖아 하게 되면 다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생각을 접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네티즌 분들이나 평론가 쪽의 분들에서도 굉장히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 익숙한 영화다 라는 평들을 많이 해주셨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글쎄요. 뭐 원래부터 허공에다가 성을 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땅을 먼저 만든 다음에 성을 짓는 것처럼 저희 역시도 배워야 될 거는 배워야 된다고 봤었고 아저씨라고 하는 영화 2시간 동안 관객들이 지루하지 않게 핸드폰 보거나 화장실을 못 나가게 붙잡았으면 좋겠다고 제일 컨셉팅을 그렇게 잡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촬영을 제대로 구사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은 들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다음 작품을 찍을 때 조금의 저의 성향이 좀 더 녹아있는 영화를 찍을 때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저 역시도 좀 창조적인 앵글, 창조적인 템포, 창조적인 비주얼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좀 가져가고 싶다는 욕심을 좀 들었었어요. 근데 거기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도약하는 단계로 일단 받으셨으면 하는 것도 좀 들기도 하고. 나오잖아요. 때리는 느낌은 이거 장난 아닌데 이렇게 보면 호진이 장난 아닌데 호진아 네. 너 가슴 안 아프냐? 가슴에 사무치겠다 너. 아니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는 약간 이렇게 좀 농담으로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본 시리즈 보면 이렇게 뛰어내리면은 커트가 돼서 이렇게 착지라거든요. 그냥 농담으로 우리는 그러면은 카메라가 쫓아가다가 커트를 안 하고 계속 쫓아가면 어떨까 그랬더니 정말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좋다고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던져놓고 되게 아, 이거 괜히 던졌나? 이거 근데 던져놓고 어떻게 찍어야 될지는 되게 막막했는데 그래서 테스트 촬영부터 진행을 했었어요. 김동훈 팀장이 그거를 이렇게 맡아서 진행을 하면서 일단은 커트 자체가 붙어서 하나의 커트로 보여지는가가 우선이었었어요. 그 커트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은 이 배우가 그러니까 실제 배우가 직접 떼어내린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컷의 앞부분에 얼굴이 보이고 컷의 뒷부분에 얼굴이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부로 쫓아갈 수는 없고 뒷부로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앞부를 잡아서 이렇게 팬을 해서 뒤쪽을 쫓아가서 같이 따라가는 이제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 모션 자체가 이렇게 그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선적으로는 테스트하자 그래서 일단은 필름 카메라가 아닌 캐논 7D로 이제 동영상 구현을 해서 찍었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무술팀하고 촬영팀만 나가고 CG팀은 같이 나가진 않았어요. 테스트할 때는. 근데 저희가 그냥 맥북 같은 거 들고 나가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커트와 커트를 붙여본 거예요, 현장에서. 근데 모션이 제가 이렇게 쫓아가서 찍었는데 앞에 무술 감독님이 너무 모션이 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한 14번? 13번 정도 뛰어내렸었거든요, 이미. 발목도 너무 아프고 허리도 너무 아픈데. 솔직히 그때는 되게 그 사람이 원망스러운데 나중에 지금은 되게 고맙거든요. 김동윤 팀장님이 한 번 더 하자고. 이거 안 붙을 것 같다고 딱 그러는 거. 와 속으로 야 네가 한번 해봐. 이거는 진짜 장난. 막 너무 온몸이 쑤시는 거야. 근데 그때 그래 한번 더 하자. 더 해보자. 이거 이왕 하는 건데 제대로 테스트 해봐야지. 그래서 했어요. 그거를 이제 수정을 요구를 했죠. 세 번인가 더 뛰어내리고 붙여봤더니 잘 붙더라고요. 그거를 CG팀한테 넘겼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인가 이제 CG팀 사무실에 가서 감독님이랑 같이 그 결과물을 보고 처음에는 모르더라고요. 그거를 정말로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뛰어내려서 찍은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거를 그럼 필름으로 구현할 수 있느냐. 이걸 그러면은 구현하기 힘들면 이건 그냥 DSLR 그대로 찍으면 안 되겠느냐 그랬는데
저희가 찍는 조건이 캄캄한 복도에서 굉장히 밝은 바깥으로 나가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런 HD나 DSLR 작은 카메라들은 어두운 데 노출을 맞춰서 뛰어내리는 바깥의 노출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 관용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름 카메라로 촬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가장 컴팩트한 필름 카메라를 빌려서 찍었어요. 235라고 아리에서 나온 되게 조그매요. 바디도 요만하고 매거진도 200자 필름이 200자 들어가는 200자 매거진에서 이지릭 해가지고 달고 제가 이제 와이어로 메고 뛰어내려서 이제 그렇게 구현을 했죠. 그리고 이제 창문이 이제 되게 비싼 창문이어가지고 그게 장수가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NG 안 내려고 하여튼 그거를 아침 새벽에 시작을 해서 그 커트 총 네 커트 찍는 데만, 그러니까 연빈 씨 얼굴 한 컷, 뒤쫓아가는 거 꿰고 나가는 거 한 컷, 제가 와이어를 메고 쭉 떨어지는 거 한 컷, 그리고 원빈 씨가 실제 원빈 씨가 뛰어내려서 제가 쫓아가서 뛰어가는 거 총 네 컷을 다 찍었을 때가 오후 3시 반, 그러니까 9시간 반 정도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욕심이 있었는데 그 욕심을 이렇게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주변을 같이 촬영하는 도와주는 친구들이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그걸 어떻게 부수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같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화를 보고 그런 면에서 칭찬을 할 때 좀 솔직히 참 그 같이 그렇게 준비하고 고생했던 친구들 생각이 진짜 많이 나요. 네. 지하 마약 만드는 방은 거기에는 기본적인 컨셉이 있는데요. 어떤 옛날부터 그 구시대부터 내려온 그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단단함, 그 다음에 되게 견고함, 두꺼움 이런 거 위에 세월의 흔적과 그때부터 알게 모르게 뭐 덧대지고 그 다음에 뭐 약간 무너져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어떤 약자, 사회적인 약자들이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 착취를 당하고 뭐 이런 이제 느낌인데, 그래서 이제 회색톤의 벽면, 뭐 벽돌의 느낌, 그 다음에 알게 모르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느낌처럼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그 부분은 스틸 그린이라고 처음에 저희가 그 촬영 감독님, 조명 감독님하고 그 테스트 촬영할 때 그때 처음 잡은 색감 이미지가 저희한테 제시해 준 게, 저희 만약에 뭐 그 나중에 후반 작업에서 뭐 색을 돌릴 때 뭐 필터를 댈 때 스틸 그린의 색감으로 가겠다. 그래서 저는 그것만 믿고 거기에 적합한 색감 배치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태훈 촬영 감독하고 감독님하고 소미하고 태식이가 같이 있지만 소미 쪽을 굉장히 따뜻하다면 태식은 어둡지만 광지를 좀 부드럽게 해서 가자. 광질 자체를. 그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공간 안에서 부드러운 광선으로 컨트라스트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컨셉이었기 때문에 그 컨셉을 지켜가기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게 이제 관객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잘 지켜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영화 끝나고는 좀 아쉬움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인 배우 신인 아니시죠? 신인 아니시죠? 네. 아무도 모르지만 열흘 남아도 출연하셨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취하고 있는 폭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갖는 느낌은 되게 리얼한 폭력. 길을 가고 있는 누군가가 달려가가지고 저는 이렇게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폭력을 가했을 때 그때 받는 정서적인 충격이 저는 되게 큰 것 같거든요. 그 폭력이 가는 정서적인 충격이라고 하는 거다. 제가 준비를 하고 대기를 한 다음에 누군가가 발차기를 하면서 했던 그런 폭력, 그건 안 중요하고 오히려 지나가는데 저한테 불만이 있던 누군가 갑자기 덤벼가지고 저를 때렸을 때 제가 받은 정서적인 충격이 멍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임팩트를 관객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타노 다케시 감독님의 영화에 나오는 어떤 정말 리얼한 어떤 그런 폭력도 좋고, 그리고 그거를 되게 유려하게 표현하시는 오상 감독님이라든가 두기봉 감독님, 그리고 거기에다 남자적인 정서를 겹칠 줄 아는 마이클만 감독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폭력을 위한 폭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메인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그 사람의 정서를 좀 이렇게 덧칠할 수 있는 폭력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 대신에 여자 관객들한테 혐오감을 주는 폭력이 아니라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나 여자를 감싸고 보호하기 위해서 내지르는 폭력 같은 거는 굉장히 좀 유려하게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 좀 들기도 하고. 빠르구나. 왜 쉬는데 카메라를 들고 있지? 오빠 별명 세 개가 있어. 첫 번째는 연습벌레, 두 번째가 호기심 천국. 무슨 연습벌레야? 아, 똑같은 거 맨날 했다. 응? 연습벌레. 두 번째가 호기심 천국. 세 번째가 요새 새로 생긴 거, 밤토리. 머리 자르고 나서 밤토리. 와, 넓고 좋은데? 응? 저는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뭐 모르겠습니다. 광고라든가 다른 어떤 TV 드라마라든가 기존에 있었던 영화 하고는, 물론 이제 그 거기에도 이제 그분의 어떤 진정성들이 담겨져 있긴 한데, 어떤 숨겨져 있는 어떤 내면의 모습 같은 경우를 충족시키는 어떤 그런 매체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 이제 만나고 태식이라고 하는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실제로 영화를 찍어 나가면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느꼈던 거는 굉장히 끈기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근성도 있고 자기 욕심도 있고, 그리고 뭔가 하나가 이해가 되지 않거나 풀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거를 반드시 감독과의 대화가 됐건 그런 식으로 풀고 나가야 되는 배우라는 점을 느꼈고, 그리고 그게 풀렸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너지를 발휘할 줄 아는 배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우의 이미지도 중요한데, 그냥 사람 대 사람을 봤을 때는 정말 준수하게 잘생긴 외모의 친구인데 너무너무 겸손한 그냥 동생 같은 느낌? 옆집에서 금방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동생 같은 느낌이고, 그런 느낌이었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만 했나?
뭐 신경 썼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게 액션 드라마이다 보니 액션도 해야 되고 또 감정 연기도 해야 되고 뭐 그런 면들 또 세상과 단절한 그 고독한 한 남자를 연기하는데 아마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해보지 못했던 그런 액션들을 이번 작품을 통해서 또 국내에서 아마 또 많이 보여지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액션이기 때문에 되게 흥미있었고 하면서 내내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액션 동안에는 물론 힘든 거는 힘든 거지만 액션에서는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앞뒤만 보고 일단 찾기에도 요거 해주고 그 다음에 딱 그립 해주고 완벽한 것만 해주고 힘으로 그대로 하나 둘 셋. 연습을 할 때 한 가지 과제를 던져주고 전 옆에 그냥 있었어요. 그 안에서 한번 놀아보세요. 뭔가 찾으면 얘기하시고요. 그랬던 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뭔가 기술을 가르쳐주고 주입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꼭 이렇게만 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보여주고 이거는 기본 룰만 이럴 뿐이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내 걸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당신 걸 만들어라. 룰은 이렇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원미 씨가 좀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근데 어느 정도 그게 차니까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부터 이렇게 잘 그렇다 보니까 아저씨 영화에 나왔던 장면들은 저랑 같지도 않고 누구도 흉내내기 힘든 원빈 씨만의 액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인이 만들어온 액션, 본인이 9개월 동안 다듬고 깎고 힘들게 만들어온 액션이 아마 마지막 라스트 액션이지 않나. 태식이 펼치는 액션 같은 경우도 이건 액션 영화이기 전에 저는 일단 서정적인 어떤 정서가 있는 영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거든요. 많이 매체에 보도되는 것도 액션 영화로서 많이 되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 영화를 좋게 보셨던 분들은 둘의 어떤 감정을 좀 캐치하셨던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액션으로만 흘러가는 것은 저는 반대였었고 액션을 한다 하더라도 적게 하지만 기왕 터뜨릴 때는 아주 임팩트 있게 세게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확고했었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무승원 누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터키탕 액션 장면 같은 경우는 소미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펼치는 액션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었을 거라고 느껴요. 다 죽이고 자기도 죽을 거라고 하는 걸. 근데 그랬을 경우에 남자가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끝간데 없이 잔인해도 괜찮으니까 이 친구의 분노를 최대한 끝까지 끌어주는 액션을 디자인을 해주십사 했었었고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렇게 와이어라든가 발차기 나오는 것보다는 그 친구의 직선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액션으로 디자인을 해주셨으면 말씀을 드렸었었고 그렇게 액션이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많은 액션씬이 있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번 액션이 나올 때 굉장히 이렇게 진득진득하게 징글징글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들도 많이 어필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액션이 먼저라기보다는 일단 감정이 먼저고 그거를 서포트해주는 것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씨하고 그 타나영,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극 중에 남노안이랑 태식이 나이프 액션 이제 하는 엔딩 부분에 나이프 액션 할 때 그때 이제 시점 사수로 이렇게 각 카메라를 바라보고 찍는 게 있는데 그때 감독님이 처음부터 요구를 했던 게 이 배우의 손이 앞에 걸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헬멧에다가 이제 그때는 필름 카메라를 못 쓰고 이제 DSLR을 장착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립팀 다 제작하고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그런 경우에는 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이제 감독님이 먼저 요구를 하셨고 그걸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죠. 그립 팀장님이 김도균 팀장님이라고 이목의 촬영 감독님하고 같이 일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의형제 촬영할 때 제가 두 번을 찾아가서 이목의 촬영 감독님한테 저 아저씨 준비하는데 같이 하고 싶다 김도균 팀장이랑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또 이정범 감독님하고도 되게 절친이고 그래서 영화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네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하고 해라. 그래서 김도균 팀장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좀 그런 그림의 어떤 구현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하게 됐죠. 감독님도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 화이팅. 제일 식상한 것 같아요. 때리고
가서 엔터프라이즈를 받는 거죠. 일단은 그러면 안 돼. 알로 바꿨을 때 솔직히 걸어오면 한방 쏴서. 자, 그리고 이건 네. 저희 전에 얘기했던 거. 선루프에서 한방 쏴서 자기가 인지하는 스타일입니다. 좀 두근거려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감정에 솔직하게 연기를 한 다음에 매 컷마다 결과를 기다려요. 감독님한테. 당신이 보기에는 진실한 걸 보니까 첫 번째 관객이잖아요. 첫 번째 관객이니까. 그리고 스태프들한테 물어봐요. 뭐 분장 막내라든가 오늘 나 슬퍼 보였어? 화나 보였어? 이렇게.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나는 진실하게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 보기에도 그렇게 보였는지 항상 불안해하고 항상 그래요. 근데 촬영 당시 연기를 할 때는 그냥 막 해요. 그 감정이 돼서 그냥 뭐 막 하는데 일단 딱 찍고서 컷 하고 나서 모니터 와서 딱 봤을 때는 아 그래 내가 진짜 화가 났었으니까 화가 나게는 보인다.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다. 와 저거 진짜 화났는데 되게 뭐 멋있다 내지는 비열하다 뭐 이렇게 판단이 앞으로 온 다음부터는 저도 기다려요. 그 다음부터는 뭐 알아서 하세요. 여기는 진짜 그렇게 할 거야? 어? 표정도 적을 거 이렇게? 약간 입냄이. 어떻게 완전 똑같아. 끝났어 이 개새끼야. 나 안 나와.
근데 사실 제가 스크린 속에 나오는 제 모습, 뭐 화면에서 비춰지는 제 모습을 잘 못 보는 편이라서 나오면 바로 채널을 확 돌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모르겠어요. 이번 영화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가능성? 그런 작은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저한테는 좀 감사한 작품으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소미가 아저씨 나 구하러 온 거죠 하고 난 다음에 둘이 앉는 장면을 찍을 때 저는 이제 사실은 아저씨라고 하는 영화의 모든 정서적인 절정의 포인트는 그 씬에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고 제가 시나리오 쓸 때보다 썼던 감정은 사실 굉장히 더 건조한 느낌이었어요. 오지마 피묻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정서 자체가 되게 건조한 느낌이잖아요. 그 원빈 씨가 연기한 차태식에서의 나온 주장 씨는 소미가 달려오더니 안았을 때 눈물이 뚝 울컥 흘렸던 거죠 원빈 씨가. 저는 그냥 두고 봤어요. 제가 울라고 얘기한 적도 없었고 그냥 디렉션을 주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나서 둘이 앉는 장면을 찍은 다음에 예 오케이입니다. 했는데 아쉽다고 한번 몇 번 더 가보자고 해서 한 두세 번을 더 테이크를 더 갔었나 그랬었는데 역시나 제일 첫 테이크가 좋았던 거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제 원빈 씨 같은 경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근데 소미가 달려오더니 탁 안기는데 나도 모르게 울컥하더니 눈물이 나버렸다고 어떻게 하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그동안에 차태식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 모습보다 좀 더 축축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모습으로 표현이 됐다고 한다 하더라도 장장 4개월 동안의 차태식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았던 원빈 씨가 그렇게 느꼈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면 그것도 차태식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편집되고 나서 보니까 그 부분이 가슴을 치더라고요. 이거는 옳게 지켰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정서적인 씬이었는데 그 씬이 거짓되게 제가 디렉션을 준 대로 흉내내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라 둘의 감정이 그냥 부딪혀서 자연스럽게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좋았었고요. 바로 그 씬이 있었기 때문에 아저씨의 폭력이 갖고 있는 잔혹성이라든가 잔인함들이 와해가 되는 버리는 원빈이라서 용서가 되는 그런 씬 그런 주차장 씬으로 아마 기여를 하지 않았나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하여튼 그 씬은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우들한테 철저히 맡겨놨던 씬인데 잘 감정을 표현해 준 것 같아서 네. 스피드 이런 거 스피드 나가 녹화했어 웃기다 웃기다 아 더 우리 딸이 항상 물어보죠 저한테 아빠 저는 아저씨 못 봐 그래 대학교 들어가서 스무 살 되면 봐 한 보고 싶어해요 저희 딸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저씨에 대해서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영화를 계속 할지 모르겠지만 또 그 발판으로 인해서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라이팅을 하게 해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운 작품이죠, 저한테. 고맙습니다. 카메라 일로 와봐. 작년이 17년째였고 올해가 이제 한 해가 더 가는 건데 제가 지금까지 액션하면서
갈증이나 목마름이나 포기가 있었던 것 같아. 우리나라는 안 돼. 대한민국 액션 영화 없어. 드라마에 살짝 포장하기 위한 잠깐 보여주는 액션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이 이입된 그런 액션이 대한민국은 안 돼. 그래서 저희 후배들도 홍콩에 가야 돼. 헐리우드 가야 돼. 홍콩 스턴트맨들, 미국 스턴트맨들한테 지기 싫어서 수많은 기술들 연구했던 것들이 정말 쓸데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한 번은 머릿속에 되뇌고 살았죠. 근데 그게 더 늦기 전에 저도 사람이라 50 먹고 60 먹으면 표현할 수 없는 거고 몸이 안 되고 벌써 세월이 지나버리잖아요. 제 기술과 점점 멀어지는 건데 제가 다행히 아직은 많은 걸 갖고 있을 때 아저씨라는 작품이 들어와서 저한테는 제 인생에 크게 남을 것 같아요. 정말. 이 많은 시간을 제가 스턴트를 하면서 해보고 싶은 영화를 한 번도 못 해보고 살았었는데 작년에 그 작품을 하게 돼서 전 뭐 소원 풀었죠. 진짜로. 가슴속이 좀 후련해요. 너무 사적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와 만든 영화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막 있었어요. 이 친구 영화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도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열흘나마가 물론 좋은 영화고 저도 되게 사랑하는 영화지만 약간 관객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인기를 얻지 못했던 것들을 그런 일종의 약간 같이 그 소원을 좀 풀고 싶었던 어떤 마음? 근데 그런 소원을 이루었고 굉장히 2010년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 물론 시간이 더 지나서 나중에 보면은 이런 거는 좀 줄어들고 창피한 마음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정곤 감독님의 영화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한 이 아저씨라는 영화에 제가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됐던 것들 그런 게 이렇게 보면서 계속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 계속 볼 때마다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아쉬운 것도 계속 느끼겠지만 계속 2010년을 떠올릴 것 같고 행복했던 순간을 되게 많이 떠올릴 것 같아요. 부끄럽고 이제 뭐 저기 그렇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라는 건 일단 저한테 흥행이 되셨다라는 게 단순히 관객이 많이 들고 제작사와 투자사에 돈을 많이 벌어다 줬다라는 차원을 떠나서요. 많은 관객분들과 만나게 됐다라는 게 저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열흘나마 때는 그렇게 많은 스태프들이 고생해서 찍었는데 되게 많은 분들과 만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미안했어요. 팬들을 만난다라는 거 그리고 영화를 좋게 본 분들이 글을 이렇게 남겨주신 거를 봤을 때 아, 영화를 찍는 거에 재미, 보람 같은 게 이런 거구나라고 새삼스럽게 느끼게 해준 영화였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영화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늪이죠. 아마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주연을 하셨던 원빈 씨 같은 경우도 똑같을 텐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만큼 지대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빨리 이제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 빨리 벗어나야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아저씨 참 고마운 영화이기도 하면서도 왜 근데 이거 밴드 계속 붙여요? 감독님이 붙여놨어요. 감독님이요? 유치. 여긴 귀여운데 감독님이 유치해요. 안녕.